부산 다대포 감천마을 네, 여행 중에 다대포에 있어요. 네, 감천마을 네,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지나가다가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멋진 음악 들으시면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천마을 어린 왕자 사진 찍는 곳인데 어린 왕자는 맞은편에 있고 어린 왕자는 멀리 있어서 찍기가 어렵고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네요. 아, 어린 왕자 사진 찍는 것보다 구경꾼이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시면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근데 사진 찍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뭐 이 동영상이고 벽화 마을, 감천 마을, 다게 다게 이렇게 집들이 붙어 있는 네, 이런 집에서도 이분들이 다 예배드리면서 행복을 노래하고 있죠.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풍요해지는 아름다운 행복.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은 천국에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보라색 등나무 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부산 다대포 무른대 입구에 있는 보랏빛 등나무 꽃 너무 운치 있게 예쁘게 피어 있네요. 너무 아름다운 보랏빛 등나무 꽃과 함께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부산 모른대에 우리가 낙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서 대구 문협에서 문학기행을 왔습니다. 네, 종일토록 이제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우리가 낙조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 찍어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대에 이렇게 바다의 아름다운 네, 풍경을 함께 감상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이 너무 많이 봐도 안 좋아, 그지?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산 위로 해가 조금씩 조금씩 집으로 돌아가고 있네요. 우리의 인생도 조금씩 조금씩 집으로 돌아가고 있겠죠. 네, 곧 숨어버리는 마지막 일몰을 감상하시면서 우리 남아있는 인생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